아, 이 시간 누구야? 누구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있어? 너 갔는 게 뭐였지? 아침 갔다 왔어요. 그 작은 거, 작은 거. 한 번에 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니, 건대 앉으세요. 저 인지도 순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인지도 순님이 여기 못 앉으시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에서 해설하고 인스타TV나 팟빵 히든풋볼에서 방송하고 있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캐스터와 해설위원 동시에 가능한 신분이 진짜 대한민국 거의 없잖아요. 주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성과 가장 어울리는 요즘 그 월클 옆에서 지금 핏 빨아먹고 있는 주변입니다. 중계무기가 아니라 네. 그 담스트무기 아닙니까?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요? 네. 앙리 오투 시절. 와! 리버풀 제라드. 리버풀 제라드. 와! 기자님은 그 아약스 옛날 건데. 와, 아약스! 이거 정말로 구하기 어려워. 아, 진짜? 진심 구하기 어려워. 나는 왜 이름이 없죠? 형이 이름이 없는 거랑 비슷한 거지. 진짜. 하나, 여기 온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미쁘다. 예? 네? 잘 어울리나? 이렇게 이상하지? 별로 안 어울린 것 같지? 중학생이 반티 입은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맥주 한 잔으로 조질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제가 따겠습니다. 근데 너무 신난다, 근데. 야, 제가 먼저 제가, 아유, 대사님, 제가 먼저. 아, 그럼 그럴까? 존나 부장님 같다, 씨. 그럼 그럴까? 그럴까? 자, 컴퓨터에 한번 해주십시오. 코파 아메리카. 코파 아메리카. 20세 이하. 그렇죠. 여자 월드컵. 중계권 따주셨으니까. 짜스! 짜스! 맛있다? 오바했다. 왜, 왜? 다 맛있어. 벌써 무슨 말이야. 근데 감시 때도 주량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마시죠, 항상. 진짜? 음식 2019년 4월 22일 술 먹다 고의 담배자. 아니, 그때 양무릎에 그 여러분들을 안 치고 누가 앉았는데 그 좌미래 우수빈 이렇게 있더라고. 네. 저 새끼는 왜 그럴 땐 안 부르? 이 형이 맨 옆에서 얼마나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스쿼트를 내가 씨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요즘 스쿼트 내가 진짜. 한이 형은 좀 첫 느낌이 어땠나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아시안컵 해설 너무 잘 봐서. 아, 이거 국대 해설을. 그 다음에 19세 걸었으니까 할 만한데 여러자지 그. 지금 순간적으로 네. 막 여러자지 장면. 여러자지. 여러자님께 받들어. 좋자지. 아, 내가 분대장인가. 영광입니다. 주사 이주헌 자. 진짜 사상 최초로 네. 중계 중에 생식기를 얘기하는데 자지라고 얘기. 근데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 그 표현한테 22명의 이제 이 형 말이 좋아 보이는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제가 콜롬비아전 때 제가 했다 생각해보세요. 와 그런가? 아니 만약 그거 했으면은 감스트는 저기 광화문 광장 가서 사과해야지. 감스트 나상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좋아요, 좋아요. 네. 국대 해설위원으로서. 네. 아, 안 하면 더 좋았다. 근데 우리가 다른 해설위원을 보면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분들은 이제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감스트는 축구를 안 했던 사람. 우리도 사실 해당 사람 똑같아요. 우리는 축구 이제 형 빼고 우리 생각. 아, 나도 안 했다고 봐야지. 난 반달이지, 반달. 최익현이요? 내가 임마! 근데 뭐 감스트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 게 느껴져. 이게 진짜 저 사람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방송 중에. 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실수 정도로 받아들이는 나상호 선수가 괜찮아요. 네. 뭐라고 하니까 뭐 안 하면 더 좋았겠지만 논란이 없었겠지만 뭐 하면서 아, 이제 다음부터 이 정도에는 그래. 조금 이제 사람들이 과하게 좀 느끼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충분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감스트니까 네. 재밌다라고 좀 봤거든요. 근데 끝나고 그런 논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끼리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 날 모여서 막 이거 좀 과하지 않나? 뭐 미안하다고까지 했는데. 아니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종민 형님이랑 주원 형이 아 이거 괜찮다 영상 봤거든요. 근데 저 방송에서 봤어요. 방송 끝나고 사실 울었거든요.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자리 이 자리를 만든 것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큰 힘이 됐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애매 처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처음 해설이면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저도 아시안컵 때 이건 신태영 감독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굉장히 관계가 좋은데 그 중간에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싸 했잖아요. 네네. 진짜 그때 나 멘탈 나갈 뻔했어. 그래. 왜 이거를 내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감스터 발견한 거 잊지 말랬다. 왜 왜? 인스타 TV에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파급력이 다. 너 아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누가 기사 쓰고 있어.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갈매기 해설에 기만 놀라 아시안컵 당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니 네. 이렇게 나와요. 기만 해설위원 신태용 해설과 해설 같이 못하겠어. 진짜 그렇게 나와. 네. 하도 하도 옆에서 아니 기만 해설 되게 친해요. 되게 하도 옆에서 끼룩끼룩 돼서 새우깡 던질 뻔. 막 이렇게 해서 말해. 그러게 들어요. 신태용 해설 갈매기인 줄. 나는 갈매기지. 그래 갈매기인 줄 알았다. 네. 쓰세요. 아 저는 근데 감스라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감스트가 아 해설할 때 너무 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렇죠 해설하기 이제 좀 싫죠 어때요? 그런데 아 근데 저 형님 저 다시 도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아 좋아 나 그때 약간 놀랬어 어. 아 진짜 이 해설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그래 예 네. 저랑 지금 주원이 형이 연맹에서 캐리어 2 중계하잖아요 경기에 들어갈 만 하지 않나? 감스가 원한다면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금 바로 당장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리그 2에 들어오면서 이제 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정식에서 준비하고 아유 준비 당연히 준비하고 네. 공부 이제 스테야 하고 따라와 준비 야 아유 야 잠깐만 캐스터는 나야. 아, 진짜 할 거면 나랑 해야 돼. 해설위원끼리 못해. 진짜 한 번만. 환타는 어떡하냐고. 괜찮아 여기 갈매기한테 가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가면 되니까. 네, 갈매기를 위하여 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갈매기로 선창할게요. 네. 갈매기를 위하여. 진짜 이형님이 그 축구 지식 장난 아니라 들었거든요. 누구요? 이형이요? 수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호사가 스타일 그러니까 축구계 김구라야 히든골K가 인기를 빡 올린 게 한이 형이 에이전트랑 이쪽에서 들어온 얘기를 짜자작 하면서 그 고구마라고 이 형이 그 얘기를 줄까 말까 줄듯 말듯 제일 짜증나는 게 줄듯 말듯 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진짜 개짱나겠다 그래 어이씨 이거 말 되나 줄듯 말듯 짜증납니까? 이제 술방이가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여자가 어떤 나쁜 여자 모르시겠지만 주원 형이 팝입니다 팝이 야. 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요? 이 팝이도 팝인데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이제 힘을 좀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저랑 주원이 형이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이게 공작처럼 찍어내고 있어. 진짜 겁나 찍자. 잠을 못 주무신다. 주원이 형이 유튜브 축구계의 치보미. 공장장 치 아니야 이게. 아 왜 이렇게 똥꼬물 간지간지 미안해. 사람들이 그 얘기하던데 그 주원이 형 소주 구분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아 줘. 한번 중간에 요 분위기 쇄신할 겸. 오케이. 이거.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이거 하면 대박인데. 됐나요? 여러분들이 주작하신 건 아니죠? 아니 주작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근데 대장부는 확실히 좀 향이 달라요? 향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혼자 증류 소주라 이거는 구분 못하면 쓰레기죠 아씨발 제가 껐습니다 오케이 와 이거. 잠깐 처음처럼 참이슬 대장부 네? 한라산 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한라산 대장부는 아닙니다 오오 참이슬 아니면 처음처럼? 네. 마셔봐야 와, 알죠. 진짜 대박이다. 일단 향이야. 네. 그게 왜냐하면 마셨을 때 이 목넘김이 전 맞아. 향이 아니고 목넘김. 오케이 좋아. 근데 진짜 저랑 잘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거죠? 저는 이게 처음처럼 같아요. 처음처럼? 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목넘김. 자 처음처럼. 참이슬. 오 와. 참이슬이고. 아씨 이거 냄새가 안 나네 이제. 대장째부터면 취향이 세게 와 오라 헷갈리지 헷갈려 이거 확실히 헷갈리지
자, 아 이거 헷갈린다. 아니, 헷갈려. 아, 자, 세 번째 네 번째. 한라산 달거든요. 그래 한라산 단맛이 있어. 근데 솔직히 그냥 고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마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수용 소주 많이 마셨어. 대박이다. 한라산 대장부. 자 그러면 와! 처음처럼 참이슬 대장부 한라산. 대장부 한라산. 한라산 맞나요? 자 맞아요? 첫 번째 네 한라산. 아 씨발 진짜? 어. 두 번째 한라산. 한라산. 세 번째 한라산. 한라산 네 번째 한라산. 형님 지금 채팅창에 별명 나왔어. 취호대사. 술에 취호대사 씨발. 아니 씨발 이건 아니지. 아니 이게 씨발 새끼. 아니 이거 아니지. 아니 그거야 진짜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씨발 먹으면 이 묵넝김 다른데 진짜야? 와. 아, 처음에 진짜 웃겼던 게 아 이거는 대장부하고 한라산도 아니야. 종류 형님 노래 잘하신다고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잘해요. 네. 아 진짜 술 마시면 노래 더 잘해.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오. 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형님 저 이런 말 안 했거든요. 형님 네. 노래 감스급이에요.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렇게 널 만나러 가. 야. 환희 랩쩝니다. 랩. 힙합의 인간이 힙합. 제임스 메타한테 랩 배웠어. 그 아, 진짜요? 그 진짜야. 감스트 랩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네. 비웃었어요. 야, 그따위 랩이라냐 이거. 진짜 이게 랩이냐고 하면서. 아, 진짜. 그 다음에 이후에 기다리는 게 뮤직비디오 본다면 아유, 아유, 아유 야, 얘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아, 아니. 해설계 장문복이. 작두 하겠습니다. 작두! 진짜요? 작두! 오, 씨! 내 박자 위에서 내 무대 굿판 이것도 그분이 오셔 정중히 모셔 하늘 벌리자고 공개 바닥에 박수 주라 모여 로얄 럼블에 종을 울려 땡땡 타쿠 타타 그분이 오셔 자꾸 타하하 자꾸 커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 약간 감스한테 약간 좀 놀랬습니다. 뭐죠? 왜? 생각보다 방송에서 보던 것보다 너무 샤이한 거예요 항상. 근데 오늘 보니까 조금 그래도 약간 그 이 벽이 약간 내려와 있는 내려온 느낌이 들지 않나. 제가 술박이가 한번 말해도 될까요? 얘기하세요. 저는 감스가 월클병 걸렸다 뭐 연예인병 걸렸다 그게 아니고 조금은 그냥 일반인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너무 두려워해. 아 그래 나 뭔지 알 것 같아. 욕먹는 걸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어. 제가 알아본지 만나고 때 저한테 되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엄청 해요. 엄청 예의 발라. 그러니까 예의 바르 진짜 엄청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엄청 예의 바른 게 아니라 수식 하나 바꿀게요. 너무 예의 발라. 여러분들 감스가 방송국이나 딴 데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진짜 몰라. 아 형님! 이렇게 해. 막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아니야.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야. 진짜 예의 바르게 표현하면서 아 예? 이렇게 하면서 아 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못 다가서 그러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형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형 왔어요? 그러면 확 부드러워지거든. 내가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 오히려 오시면 아 예! 예 나도 이렇게 된다. 대수가 없잖아. 이게 좋게 표현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한테는 되게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조금 처음 본 사람한테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좋은 거라고 자기 스타일이야. 난 좋은 거란 거에 대해서 이걸 누가 고칠 필요도 없는 거야. 없는 건데 저는 아 그냥 그런 스타일이구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오버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대해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기본 성품이 착해. 착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야, 이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냥
왜? 뭐? 아 내가 말을 하려고 그랬어. 환타? 아 말해 약간 환타 하자.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래, 제가 어. 그 뭐 에이전트, 선수들, 구단 직원들 뭐 축구계 관계자 어쨌든 축구 안에서만 만나면 진짜 뻥아 치고 아필한 성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감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아 되게 아 되게 열심히 하네 진짜. 만나보면 알아.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거야. 맞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맞아 맞아. 그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한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다 되게 긍정적으로 다가요. 기본적으로 긍정이야. 부정을 거의 안 들어. 그러니까 왜, 인터넷에 욕이 있어요. 욕은 주원이 형도 있고 저도 있고 종일도 있어. 다 있어. 이 형이 많아. 어 그래 그건 맞아. 어. 근데 나 요즘 없어. 아니야 형 안 봐. 많아. 나 요즘은 잘 안 봐. 어. 좋아. 근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밖으로 나와보면 감스트란 사람의 그 축구 쪽에서 이미지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네. 말라라 감스트? 그러니까 그거지 그냥 형! 라고 하라는 얘기죠.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알아. 아무한테도 안 돼. 왜냐면 그거 정말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안 되니까 처음 하라는 거죠. 오. 아 저기 나오네. 대사님을 하지 말라고 먼저. 그래 개사씨가 네가 욕을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식아. 네가 대사님 대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 그래 마 너는 기술 존댓말 해. 너는 하라고. 그러니까 야, 형부터 스트라고 불러야 돼. 스트야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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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인지가! 인지가! 나은이! 너는 어 인지가! 이게 씨발 뭐하는 거야! 남자끼리! 자! 다시 한번! 가시죠! 인지가! 한 번 더! 인지가! 나왔어! 자! 가나요? 아, 자, 자! 여기서! 여기서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인지가! 예, 주원이 형!